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항상 전석 매진.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혹시? 거의 매일 밤샘 연습을 했어요. 거의 한 달 내내 그냥 콘서트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D-Day 3일 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빅스의 연습실을 급습! 늦은 시간까지 섹시미 볼볼 풍기며 콘서트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NC의 말이 사실이었네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콘서트가 이제 D-Day 3일 남았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희 백일몽 이제 3일 남았는데요. 더욱더 색다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굿! 안녕! 드디어 화려하게 막이 오른 무대! 기다렸던 팬들도 두근 반, 세근 반! 멤버들이 등장하자 공연장의 열기는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모든 열정을 쏟아낸 역대급 무대에 별빛들의 함성과 응원이 더해져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매번 색다른 변신을 시도하는 빅스! 새해 번 도원경에서는 중형적 판타지를 강조한 콘셉트로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아주 잠깐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부채를 이용한 춤들이 이번에 좀 포인트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아니고요. 뭐야? 이런 거! 네, 이런 거죠. 빰! 후! 짝! 후! 짝! 따라라라라! 쉽네! 네. 5, 6, 7, 8! 땀! 땀! 후! 짝! 후! 딱! 따라라라라! 자, 그렇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죠. 세션에서 최초 공개하는 빅스의 도원경 무대. 여러분들 집중해서 감상해보시죠. 또 올해가 빅스한테 되게 뜻깊은 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빅스가 5주년을 벌써 5달! 근데 아직도 숙소 생활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좀 재미있게 부대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같이 살면 또 담당이 있잖아요. 뭐 청소 담당, 뭐 요리 담당. 현영이 요즘 숙소에서 그거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가요? 약간 소음 공해. 어떻게요? 뭐요? 가끔 이제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소리 지르고 싶고 욕하고 싶은 데가 많아요. 이제 멤버들이랑만 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데는 다 해요. 문 닫고 있는데 한번 들렸어. 네. 그리고 홍빈이도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게임해서 홍빈이 컴퓨터 위에 제 사진을 붙여놓고 N형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